안녕하세요. 꿀렐라입니다. 오늘은 올리병 리얼 추천 꿀템 2탄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1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카드를 띄워놨으니까 1탄 먼저 시청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먼저 1탄을 못 보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올리병에서 알바를 하면서 1년간 400만 원을 쓰고 진짜 좋았던 꿀템들만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2탄으로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2탄에서는 먼저 클렌징, 그 다음에 헤어케어, 소품, 마지막으로 기타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제품을 소개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원하는 제품만 궁금하신 분들은 요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타임라인을 적어놨거든요. 그거를 클릭하셔서 원하는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도 올리브영 알바가 추천하는 리얼 진짜 꿀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어케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제 헤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곱슬머리, 그 다음에 건성모발, 극손상모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이 정보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맨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제품은 존프리다 프리지이즈 미라큘러스 리커버리 컨디셔너와 샴푸예요. 각각 17,000원에서 11,900원, 샴푸는 8,330원으로 할인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건성모발이랑 곱슬모발에 진짜 추천하는 강력 추천템이에요. 제 머리도 엄청 곱슬곱슬거리고 머리가 엄청 건조한 편인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이 곱슬곱슬거리고 부스스한 그 느낌을 엄청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제품이거든요. 마치 머리가 떡진 것처럼 푹 가라앉은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를 왜 좋아하지? 싶을 수도 있겠지만 곱슬머리 분들 잘 아시죠? 곱슬머리 분들 약간 이렇게 가라앉은 듯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감을 때 굉장히 부들부들거려서 머리 뽑힘 같은 것도 조금 덜해서 확실히 저도 되게 머리가 한 움큼 많이 빠졌었는데 이거 쓰고 나서부터는 머리가 잘 안 빠지긴 해요. 이거 근데 단점으로는 용량 대비 너무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할인할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의 또 다른 단점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 게 이게 튜브 타입으로 되어 있어 한 번에 많이 나오는 게 되게 불편했었어요. 펌핑형으로 되어 있는 거였으면 훨씬 더 편하게 잘 사용했을 텐데 한 번에 많이 나오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곱슬모발에는 이만한 게 없는 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헤어오일인데요. 헤어오일은 짠! 로레알 파리의 엑스트라 오디네리 오일 리치 브라운 컬러이고요. 이거의 가격은 19,000원에서 12,9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제품군이 있는데 저도 그 많은 걸 다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맞았던 제품은 이 갈색병이 가장 잘 맞았었어요. 이건 뭐 유명하기도 하죠. 이걸 추천해드리는 머리는 손상모, 그 다음에 건성모, 머리의 부드러움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써봤던 오일 에센스들 중에서 가장 부드러움이 강했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약 20통 넘게 재구매를 할 만큼 결국엔 이걸로 계속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헤어 에센스는 제가 진짜 헤어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정말 또 많은 걸 사용을 해봤었는데 헤어 플러스 본드 앰플, 케라스 케라마이드, 미장센 오일, 루시드 오일, 세크 테라피, 더프트 앤 도프트, 루시드 오일, 크리트먼트 크림, 존프리다 오일, 박정규 티랩 CP1, 탱글랜드, 모레모 휩, 아르간 오일 등등등 엄청 많은 걸 사용해봤는데 결국 돌아오는 거는 요 제품인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이게 유리형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18,000원일 때 사는 것보다는 무조건 세일할 때 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짜잔! 더마클라센의 워터투크림 트리트먼트 200ml는 고흠에서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격은 17,000원에서 188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 워터투먼트 크리트먼트라는 게 워터 제형의 트리트먼트인 건데 유명한 게 모레모 제품이 있죠.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처럼 얘도 워터 제형의 트리트먼트예요. 머리 샴푸를 한 다음에 10초 정도 이렇게 머리에 발라준 다음에 그걸 바로 헹궈내기만 해도 머릿결이 진짜 부들부들해져서 되게 유명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모레모 워터 트리트먼트보다 이거를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두피에도 사용이 가능해요. 머리에다가 바르다 보면은 두피에도 닿게 돼 있는데 두피에 닿으면 머리에 약간 여드름 같은 게 나더라고요. 이 등드름 같은 것도 조금 나고 그게 조금 사용할 때 좀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피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바로 이렇게 툭툭툭툭 신경 안 쓰고 바르고 문질문질문질 해주고 등드름도 안 나고 해서 이거를 훨씬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탈모 방지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탈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더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귀찮을 때 잘 사용하고 있는 트리트먼트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는 진짜 제 인생템이기도 해요. 짠! 이 제품은 이브로쉐의 라즈베리 헤어 식초 400ml 용량인데 14,900원에서 19,0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딱 발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구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지금 벌써 이렇게 다 써가지고 바로 재구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올영 부스잖아요. 올영 부스 때 이거가 조금 더 할인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다가 안 사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 제품은 두피 건조 그리고 두피 냄새 제거 그거에 아주 탁월한 제품입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그 두피 냄새에 조금 민감한 편이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냄새가 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그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왜냐면 냄새가 아주 좋은 냄새가 머리에서 계속 뿅뿅뿅뿅 나기 때문인데 살 수 없을 만큼 2017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계속 꾸준하게 구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머리에 약간 좀 간지러워서 이렇게 많이 긁으시거나 아니면 비듬 같은 게 생기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없으면 정말 안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내 인생템. 다섯 번째로는 이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추가를 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떨어져가지고 이것도 역시 브랜드 세일할 때 사려고 안 사고 있었는데 라우쉬 스위스 허벌 헤어 토닉 200ml는 36,000원에서 32,400원으로 지금 할인하고 있어요. 헤어 토닉으로 산 건데 이게 헤어 토닉이라 쓰고 두피 냄새 제거제라고 읽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야근을 했을 때 정말 정말 잘 사용하던 제품인데 제 직업 특성상 야근을 굉장히 오랜 시간 하거나 철야를 해서 새벽까지 계속 작업을 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머리가 이제 엄청 떡지고 머리에서 냄새나고 막 그럴 때 제가 엄청 애용했던 제품이에요. 머리 위에다가 톡톡톡 하고 일단 문질문질 마사지 조금만 하면 머리가 진짜 좋은 냄새가 가득해지고 엄청 시원해서 머리를 다시 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났었어요. 청량감도 정말 장난 아니고 신기한 게 이게 두피에 뿌렸을 때 전혀 머리가 떡지는 게 없어서 되게 신기했던 제품이었어요. 밖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단점은 가격 대비 용량이 너무 적고 너무 비싼 것 같아요. 3만 후반대니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허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맞는 분들은 뾰루지나든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매장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구매하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아 진짜 제가 헤어에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헤어 제품 추천이 많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 추천 제품은 짠! 마슈리의 헤어 프레그랜스인데 지금 14,000원에 할인하고 있지만 공홈에는 올라와 있지 않고 매장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헤어 퍼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난 다음에 머리에 그 김치찌개 냄새, 된장찌개 냄새, 곱창 전골 냄새 먹고 싶다. 그럼 냄새가 배기는 게 굉장히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 냄새를 좀 잘 잡아주는 제품이 없을까 해서 구매했던 제품입니다. 냄새를 빼는 제품 중에서는 바디 헤어 미스트 아니면 헤어 스프레이 같은 제품들도 많지만 제가 이 제품을 선택했던 이유는 다른 것들보다 지속력이 굉장히 어마무시했고 정말 제일 강력한 요거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뿌려주면 냄새도 안 나고 굉장히 좋은 냄새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이거는 동료들한테도 이렇게 막 뿌려주고 그랬었어요. 결국에는 그때 동료분들도 이 제품을 저를 따라서 다 같이 구매를 하기까지 했었는데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향이 괜찮으시다면 구매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클렌징 제품은 이것도 역시 엄청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간단하게 한 두 개 정도만 추천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 짠! 바닐라코 클렌지제로의 오리지널 클렌징 밤입니다. 18,000원에서 13,5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이게 출시가 됐었는데 2013년에 바로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히 구매를 하고 있는 클렌징 제품의 인생 첫 번째 인생템이에요. 제가 쌍꺼풀이 없고 무쌍이기 때문에 화장을 굉장히 꽤 진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무조건 펄땡이들을 굉장히 많이 바르는 편인데 근데 이 많은 거를 립이나 이리무버로 치우고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오일로 얼굴 지우고 클렌징 폼까지 다 하면 피부가 진짜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특히 눈가라든지 이런 입가가 굉장히 빨개지는 게 좀 컸었어요. 그리고 막 속눈썹도 어마무시하게 빠지고 근데 이거는 이것만 사용을 해도 눈, 입, 마스카라 이런 거가 전부 다 한 번에 다 지워지기 때문에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 클렌징 폼으로 딱 씻어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화장 진하게 하시는 분들 클렌징 오일이 잘 안 맞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를 항상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다른 클렌징 밤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보타니케이브 클렌징 밤, 식물나라 클렌징 밤, 에스쁘아 클렌징 밤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전부 다 깨끗하게 지워지면서도 솔땡이까지 다 지워지기 때문에 결국엔 얘로 다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 클렌징 두 번째 제품은 클렌징 오일이에요. 클렌징 오일도 굉장히 많은 걸 사용을 해봤었는데 요새 꽂힌 제품은 요 에이트루의 클렌징 오일 제품이에요. 에이트루의 퓨어 밸런싱 클렌징 오일 150ml입니다. 15,000원에서 13,5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이유가 블랙헤드 제거 아니면 피지 같은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요 제품은 확실히 디렉터 파이님이 블랙헤드 잘 지우는 제품으로 추천을 해줬던 제품이에요. 근데 써보고 나니까 진짜 아 왜 추천했는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요 클렌징을 하면은 요 블랙헤드 부분이 정말 깨끗하게 깨끔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완벽하게 이 검은색이 다 사라진다라는 건 아니지만 다른 클렌징 오일류 TS 한스킨 비페스타 마녀공장 이런 제품들보다 피톤이나 블랙헤드 없애는 데에는 요게 확실히 효과가 더 컸었고요. 내가 만약 블랙헤드가 심하다면 실리콘 브러쉬나 진동 클렌저를 이용해서 같이 클렌징을 해주면 훨씬 더 제거가 잘 되거든요. 이거는 저의 꿀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품 추천템은 짠! 이 칫솔입니다. 올리브영 왕타 칫솔은 지금 실버 컬러가 2,500원에서 1,900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긴 게 할아버지 츨리 칫솔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뭐 저렇게 생긴 게 있냐? 이랬었는데 이게 올리브영 직원분이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좋다고. 엥? 이게 좋다고? 하고 저도 일단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보기와 다르게 꽤 굉장히 괜찮았던 게 거품이 진짜 잘 나더라고요. 조그마한 거가 한 번 씩씩씩씩 했을 때보다 큰 게 씩씩씩씩 하니까 거품이 되게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품이 잘 나니까 입안 가득히 상쾌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잇몸까지도 한 번에 다 깎여서 엄청 개운해요. 이게 신기했던 게 조금의 치약을 써도 거품이 진짜 잘 나서 정말 신기했던 제품이었어요. 이거는 정말 거품이 잘 나고 엄청 개운하기 때문에 계속 구매를 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소품 추천템은 이거는 진짜 제가 단종되면 아주 큰일 나는 제품입니다. 요거 없으면 안 돼요. 안 돼. 그 제품은 바로 짠! 이 제품은 키스미의 히로인 메이크 아이래쉬 컬러인데 가격은 10,000원이고 올리브영 공홈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시세이도 뷰러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키스미 뷰러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실은 저는 시세이도 뷰러보다 이 키스미 뷰러가 훨씬 더 컬링이 잘 되고 오랫동안 지속이 잘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속눈썹이 바짝 올라가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여기서 직접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조금 더 바짝 올라가지 않았네요.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이 제 눈은 이렇게 보시면 눈알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눈알이 많이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눈이 굉장히 동글동글한 편입니다. 근데 이게 공유를 보면 시세이도보다 조금 더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눈이랑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저처럼 둥근 눈, 돌출 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저는 이거를 엄청 추천해드립니다. 저처럼 바짝 속눈썹을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리얼 완전 추천템. 없으면 안 되는 제품. 그 다음 세 번째 추천은 짠! 닥터텅스 구역질 없는 혀 클리너는 지금 10,000원인데 7,900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근데 생소하게 생긴 거랑 다르게 정말 효과가 엄청 좋았던 제품인 게 이게 이렇게 입이라고 하면은 이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서 슉슉 긁어내면 되는 제품이거든요. 얇게 하면 깊숙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적당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써봤던 혀 클리너들 중에서 제일 효과적으로 백태 제거가 된 제품이었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게 제일 잘 되는지 그냥 다 긁어내는 느낌? 근데 또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이거는 근데 100번 설명보다 한번 써봐야 알아요. 이거는 써봐야 알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근데 얘의 단점은 이게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좀 귀찮아요. 그리고 이게 파우치가 같이 들어있는데 그 파우치에다가 넣고 화장실에다 보관을 쓰는데 저는 그게 곰팡이가 생겨버렸어요. 그 곰팡이란 건 버리고 이건 재구매한 제품이긴 한데 그 이후로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건조한 부분에다가 이거를 건조시킵니다. 관리만 잘 해준다면 이거는 진짜 엄청 좋은 제품이에요.
그 다음 추천템은 짠! 빗인데요. 이거 두 개 다 아시죠? 아이캔디 레인보우 볼륨에스 브러쉬 미디움 사이즈는 15,000원에서 1,500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탱글엔젤 체럽 2.0 글로스 핑크 제품이고요. 이거는 지금 18,000원에서 14,900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지만 잘 찾아보면 색깔에 따라서 할인율이 더 높은 제품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제품 다 매트 브러쉬인데요. 이거는 머리 깊숙이 모든 머리가 다 쭉쭉쭉 빗겨지기 때문에 머리숱이 많은 분들한테는 요거를 추천해드리고 있거든요. 머리숱이 저도 많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면 머리 깊숙이까지 다 모두 전부가 다 빗겨지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을 했던 제품입니다. 하지만 얘는 아쉬운 점이 이 탱글엔젤에 비해서 약간의 걸림이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얘는 머리를 빗어줄 때 이렇게 딱 잡아주고 빗어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빗어주면 되거든요. 대신 얘는 이 탱글엔젤보다 정전기 현상이 적어서 내가 정전기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가 더 잘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탱글엔젤인데 탱글엔젤은 확실히 아이캔디에 비해서 이 걸림 현상이 거의 없어요. 빗어도 걸림이 없어서 머리 뽑힘도 없고 머리 정돈도 잘 되는데 대신 얘는 머리 깊숙이까지 다 빗어주는 느낌이 아니라 머리의 겉 표면만 이렇게 빗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이 머리숱이 많은 저한테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전기가 심한 편이라서 겨울철에 빗으면 머리가 팍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이캔디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감기 전에 머리를 전체를 정돈할 때 이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탱글엔젤 같은 경우에 머리를 드라이로 말릴 때 또는 말리고 나서 정리를 할 때 요거를 이용을 해서 빗어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개의 차이를 잘 몰라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딱 정리해드렸으니까 한번 테스트해보시면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알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구매하시기를 추천해드려요. 그 다음 소품에서 제일 마지막 추천템은 짠! 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리얼테크닉스의 미라클 스펀지 케이스이고요. 12,000원에서 8,400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반절로 이렇게 나눠지는 제품이고 요런 물방울 퍼프라든지 젤리킹 스펀지 이런 류들을 여기다 넣고 보관을 해주면 되는 제품이에요. 여기 보면 RT라고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이 구멍이거든요. 공기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확실히 얘를 사용하니까 먼지 같은 것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게 구멍도 있으면서 이렇게 밀폐가 되어 있어서 냄새도 안 나고 곰팡이 같은 것도 안 생겨요. 아주 위생적인 제품이고 이렇게 세워놓을 수도 있어서 굉장히 추천을 하는 제품입니다. 올리브영에서 파는데 이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이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천템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몰랐을 것 같은 템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샤프랑케어 냄새뺨 3캔 피톤치드 양은 7,900원에서 4,4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그 러쉬의 더티 스프레이 아시죠? 근데 유명한 더티 스프레이 향이랑 꽤 많이 비슷한 향이에요. 아 맞네, 이거 더티 향이랑 약간 비슷하네 라를 느껴서 저도 그거를 가끔 그게 3,800원? 이렇게 좀 저렴하게 세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가지고 오거든요. 이거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올리브영에 들어온 더프트앤도프트의 이 제품도 굉장히 러쉬의 더티 스프레이랑 향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디자인도 좀 많이 비슷하긴 한데 근데 얘는 지금 할인이 들어가서 12,000원이고 샤프랑케어 같은 경우에는 3,000원대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사는 게 조금 더 저렴하겠죠? 물론 이게 좀 더 지속력이 강하다든지 아니면 탈취 효과가 이게 조금 더 강하다든지 그런 효과는 있긴 하지만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추천템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천템에서 맨 처음으로 추천해드릴 제품은 짠!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마비스의 아쿠아민트 치약이고 16,000원에서 14,4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여행 가서도 많이 구매해오는 치약이죠. 나는 정말 화하고 시원한 치약을 찾아 하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을 엄청나게 추천해드리는데요. 얘는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걸로 양치하고 물 꾹꾹꾹 삼켜 먹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의 장점 중에 하나인 게 치약 특유의 그 텁텁한 느낌이 좀 남는 치약들이 몇 개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고 깔끔한 상쾌한 느낌만 남아있고 치약의 향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추천해드려요. 대신 얘의 단점은 너무 화해서 입과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해드리지 않아요. 너무 화해서 입이 시렵다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두 번째 제품은 데오드란트인데 이 제품입니다. 크리스탈의 데오드란트 로론 라벤더 화이트 티 제품이고 8,900원에서 8,0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오드란트들보다 이거를 애정하는 이유가 그 데오드란트 특유의 향이랑 땀 냄새랑 섞여가지고 묘한 향이 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니 띵띵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좀 많이 심했었고요. 얘는 근데 데오드란트를 바르고 나서 땀이 나도 향이 아예 안 나요. 무향으로 아예 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어서 양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하나 사면은 저는 한 6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몇 통째 구매를 할 만큼 정말 정말 좋은 템입니다. 그리고 제가 산 거는 라벤더 화이트 티라서 그 땀 냄새는 무향으로 해주면서도 이게 은은히 라벤더 향이 나기 때문에 요거를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가장 향이 무향으로 다 해주는 거는 요 제품이 제일 좋았어요.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요것도 추천을 해드리는 건데 짠! 이 제품은 온더바디의 바르시짜 코치 샴푸 다몽향이고요. 9,900원에서 4,9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부츠를 많이 신는 겨울이나 샌들을 많이 신는 여름 때 잘 사용하고 있는 효자템인데요. 이 제품은 비누로 손을 씻다가 거품 손세정제로 이렇게 탁탁탁탁 뿌려가지고 손을 씻으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을 칙칙 발에다 뿌리면 바로 거품이 촥 일어났거든요. 발끼리 그냥 문질문질문질문질 하면 아주 빠르고 편하게 발을 깨끗이 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사용하고 난 이후로 확실하게 발냄새가 많이 사라졌어요. 아쉬운 점은 얘가 향이 레몬향이랑 자몽향밖에 없어요. 좀 더 약간 비누향 같은 향이 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 추천템으로는 짠! 이 제품인데요. 온더바디의 퍼퓸 해피브리지 바디워시이고요. 6,900원에서 4,450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추천을 하긴 했었었는데 두 번째 추천하는 이유가 제가 향수 중에서 끌로에의 향수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향이 나면 그 사람을 탁 쳐다볼 만큼 이 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바디워시가 끌로에 EDP 향이랑 완전 비슷해요. 등드름이 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향이 너무 좋아서 씻을 때도 기분이 너무 좋고 씻고 나와서도 너무 좋아요. 내가 만약 끌로이 향수를 굉장히 좋아한다면 이거 한번 추천해드리니까 이것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것도 저렴해가지고 그냥 막 부담없이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서 좋아요. 할인하면 3,000원 후반대? 4,0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가니까. 그 다음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이 제품은 티젠의 콤부차 레몬이고요. 10개가 들어있어요. 7,500원에서 4,720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카페에서도 많이 파는 거를 분명 보셨을 거예요. 카페랑 다르게 이건 올리브영에서는 세일을 한다는 점.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적이 뭐냐면 떡볶이, 닭발 이런 것도 물론 맞지만 진짜 진짜 위험한 적 중에 하나가 단 음료수입니다. 탄산 음료. 음료수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음료수가 마시기도 쉽고 당도 높으면서 흡수율까지 높아서 그렇게 밥을 먹고 바로 음료수를 먹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다이어트에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즘 깡패들도 그 덴마크 우유나 단 음료수로 벌크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음료수는 정말 다이어트에 좋지 않은 나쁜 습관인데 끊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추천해드린 제품이 바로 이 티젠의 콤부차입니다. 물에다 타먹는 건데 이걸 물에 타면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와서 마치 탄산음료처럼 굉장히 톡 쏘는 느낌이 있는 편이에요. 발효 음료라서 그렇게 보글보글보글 되는 거거든요. 콜라라든지 탄산음료를 끊기 힘드신 분들은 요거를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게다가 심지어 맛도 있어서 요걸로 대체만 하셔도 진짜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응가도 잘 아니 화장실도 잘 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제품들을 추천하는 2탄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2탄도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많이들 모르셨을 것 같은 제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말이 많아서 굉장히 영상이 길어졌는데 시간대에 맞춰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더보기란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원하는 정보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공유하실 게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럼 다음에 3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3탄은 아마 색조편이 될 거예요. 그럼 안녕! 다음에 같이 영상에서 만나요.